안녕하십니까. 이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위성 지상 중첩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12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가 작겠으나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중부지방은 모레부터 당분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정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불안정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은 서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